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2023년 한국 경제는 성장과 퇴보가 갈리는 기로에 서 있다. 환부작신이 자세로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29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2022년은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렸던 한 해였다며 국민, 정치권,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이 되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 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됐다며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마저 겹치면서 전 세계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했다. 또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신냉전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국내외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 한계 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악화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통해 이번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